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저 같은 경우 한번 이제 건축을 해봤는데, 일반적인 프로세스 이렇거든요. 그냥 이제 뭐 내가 뭐 아는 집 짓는 사람 알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중개사무소 가가지고, 아니 뭐 건물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뭐 소개시켜줄 사람 있냐 하면은 이제 그 사람 다 알고 있더라고요. 알고 그럼 이제 있죠. 업자라는 분을 소개시켜줘요. 그분은 이제 말 그대로 공사를 하시는 분인 거죠. 그럼 이제 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이제 뭐 요즘 뭐 평당 얼마면 짓습니다 해가지고 뭐 100평지면은 뭐 5억이나 6억이나 뭐 그죠. 이렇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다 이제 뭐 이렇게 설계 뭐 나올 거다 해가지고 하면은 딱 이렇게 짓거든요. 그래서 이 설계사무소에 가서 이 상담을 받는다는 게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새롭게 나간다고 할까? 조금 이제 낯설거든요, 약간 조금. 네. 이거는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 네. 분들이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설계사무소보다는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네. 훨씬 친근하고 그쵸. 편하게 다루고 있고, 네. 그것보다는 뭐 나이가 뭐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내 아는 공사한 사람이 있다, 내 네, 아는 그쵸. 친인척이 있다, 옆집이 이거 뭐 지었다든지, 한두 뭐, 이런 명 정도 다 식으로, 있잖아요. 동네 이렇게 친인척이든 동네든 네.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먼저 의뢰를 하는 거죠. 먼저 의뢰를 하면은 공인중개사 사무소야 뭐 그쪽에서 자기들이 아는데 소개를 시켜줄 거고, 그다음에 직접 아는 경우에는 뭐 이렇게 또 우리 지인이 건축한다 이렇게 네. 하는데, 근데 지인이 건축을 하는데 그 지인이 건축을 면허는 가지고 하는지, 그다음에 뭐 이분이 진짜 경력이 있는지 이런 것도 네, 몰라요. 그냥 모르죠. 건물 한다 한다는 것만 아는 거죠. 예, 그렇게 움직이니까 네. 대부분 나중에 좀 문제의 소지도 많고 아, 하는 거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건축 설계 사무소에 가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장벽이 높아요. 그쵸, 그쵸. 그거 들어가기도 그렇고 예, 무슨 말을 처음에, 해야 될지 모르고, 그리고 네. 또 이렇게 또 말도 좀 딱딱하게 하는 거. 그쵸, 예. 그래서 이렇게 약간 좀 각이 네, 꺼려지게 되고, 또 그쵸. 시중에 보니까 시공업체에서 또 설계도 해주는 경우가 예, 많기 그쵸, 예. 때문에 하는 거 많은데, 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판단하기가 쉽진 예, 않아요. 그리고 그쵸. 또 설계사무소를 뭐 어디 찾아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네. 그 업체가 디자인을 잘 하는지도 그쵸. 사실 모르겠고, 네. 그다음에 이 설계비가 합당한지도 네. 모르겠고,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많은데,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중에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이 어떤 언론에 네. 노출되었거나 잡지에 네. 나왔거나 아니면 우리 집 근처에 아니면 구청 근처에 있는 뭐 건축 설계 사무소를 네. 간다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일을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제가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소비자들이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분명히 있는데 그것들을 좀 긁어주는 역할,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 의외로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 네. 평생에 한두 번이잖아요. 그쵸, 이걸 예.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매일 그쵸, 예. 하겠지만은 평생에 한두 번집 짓거나 리모델링 하는데 네. 한번 잘못 만나면 또,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돈은 아깝고. 그쵸, 예. 그래서 싼데 찾게 되고 예. 하니까 또 문제도 발생하고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이제, 만약에 내가 이제 한 번을 하는 거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땅은 있어요. 오래된 건물도 있고. 그럼 이제 그 설계를 하신 분과 혹은 작가님 같은 분 컨설팅 해주면 만나서 얘기를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빈 땅이든 이 집이든 이게 새롭게 이제 스케치가 되고 그려지는 과정인 거잖아요. 근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나올 수 있는 그림들은 정말 무궁무진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봐야지만 뭔가 더큰 금액도 결제를 할수 있고 이런 구조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만들어진 게 있어야지 아 A가 났다 B가 났다 C가 났다 판단을 하고 이거를 구매하는 게 결정이 그렇죠. 되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요? 그게 이제 가설계 개념이 그래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가설계를 한다는 이야기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요몇 가지를 보고 내가 판단하겠다. 그쵸. 하지만은 또, 설계한 사람 입장에서는 가설계만 하다가, 그쵸.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는 경우도 있죠. 내가 선택받지 못하면은. 그런, 근데 이제 가설계를 하는 것도 나름대로 어떤 그쵸, 시간과 노력이 들어갈 시간과 텐데. 노력이 소요되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뭐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설계를 하는 것 자체를 해주는 업체도 있고 네. 해주지 않는 업체도 있는데 네. 그게 대해서 뭐 뭐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네. 아니고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이 업체를 선정해야겠다 마음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면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설계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그걸 설계하는 업체 로서는 네. 그동안의 포트폴리오 또 네. 요 시가 가장 비슷한 형태의 포트폴리오를 네. 보여주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사실 가설계를 또 그쵸. 해야 될 수밖에 그쵸. 없는 경우도 있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게 소비자의 생각 그리고 네. 또 요걸 실제로 설계하는 네. 사람들의 생각에 기억 차이는 분명히 네, 있어요. 있죠, 있죠. 있는데 근데 이제 설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소비자한테 안심하게 우리한테 맡겨도 된다는 네.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네. 보여주지도 않고 그냥 맡기세요 네. 하는 거는 사실은 그쵸, 그렇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어떤 중간의 역할 그리고 네. 또 그걸 또 잘하는 업체가 또 설계 의뢰를 많이 받아서 또 설계도 잘 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럼 현장에서는 어때요? 그런 가설계에 대한 그 어떻게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이게. 무작정 해줄 수도 없고 업체 입장에서 어떻게 조율이 돼서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조율이 없고 간단하게 네. 생각해서 가설계를 해주는 업체에 가서 네. 가설계를 받죠. 근데 이제 가설계를 안 하는 업체에서는 그냥 나오겠죠. 근데 가설계를 안 하는 업체 입장에서 우리한테 무조건 맡기라가 아니고 뭔가를 네. 대안을 네.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네. 설계를 해왔다라는 네. 것들을 보여주면 또 네. 좋은 데 맞죠.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우리 병원의 의사 선생님 찾아가도 말을 좀 고분고분하게 네. 좀 잘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이미 병이 치료가 된 것 같은 느낌 좀 드는데 그쵸. 말을 좀 딱딱하게 하시는 분들은 좀 그 병원에 가기가 더 부담스럽고 한 것들이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설계 의뢰하러 갔는데 아유 맡기세요. 딱딱하게 이렇게 하면 아 이분한테 어떤 설계 변경이라든지 네. 실제로 그런 게 많아요. 심지어 이분한테 설계 변경, 요렇게 바꿔주세요. 말하기가 무섭다고 생각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어떤 나의 집인데 소비자가 네. 원하는 것들을 충분히 듣고 그걸 반영해야 되는 게 많잖아요. 네. 또 마음은 바뀔 수 있고 변할 수도 있는 건데. 네. 근데 이제 건물이 이미 짓고 있는 상태에서 설계를 변경하는 일은 큰 일이거든요. 맞아요. 벽을 허물고 새로 벽을 세우는 네. 건 돈이 드는 일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선함은 더 끊는 일이니까 충분히 소비자의 의견들을 받아줄 마음의 자세도 건축가 분들도 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럼 실제로 그 설계 의뢰를 받아서 어떻게 나왔어요? 그 수정의 요구는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불편함을 뭐 내세우는, 표현하는 업체들이 많은가요, 그게? 뭐, 있다고 들었어요. 아, 있다고 들었어요? 뭐 들었는데, 네. 근데 이제, 네. 이 설계 도면이, 네. 건축가의 자존심을 내세울 만한 도면인가? 네. 아니면 이거는 소비자가 원하는 도면, 네. 이건 다른 문제죠. 그래서 소비자는, 내가 원하는 것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또, 거기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거고, 건축가는, 내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고, 네.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설계를 했는데, 내 설계에 대해서 태클을 걸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네, 거고. 그쵸, 그쵸. 근데, 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소비자의 판단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돈을 주고 맡기는 거고. 그쵸, 그쵸. 그 다음에 이 도면에서 불편한, 눈에 보이는 네. 불편한 것들을 개선하자는 거니까 네. 소비자의 판단이 맞다고 생각이 좀 들고 그것들을 좀 절충을 잘 하고 근데 이제 소비자의 판단이 아닌 것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비용의 문제라든지 네. 아니면 구조의 문제라든지 해서 네. 그런 것들은 또 아니라고 또 제시해 주는 게 전문가의 능력이고 네. 그것들을 좀 잘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이 건축을 설계를 하든 네. 건축 시공을 하든 이걸 뭐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네. 서로의 어떤 관계 문제, 언어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렇게 대화를 이끌고 잘 푸는 사람들이 확실히 네. 그런 일도 잘 하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막 열심히 잘하고 뛰어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어떤 상담을 통해서 뭔가 좀 그걸 좀 제대로 풀지 못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서로 불편하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작가님이 직접 하신 것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사례 같은 거 혹시 있을까요? 아, 그 우리 지역은 사실 말 못 하겠고. 네, 네. 왜냐하면 이게 조금 그렇게 네. 민감한 부분이라서. 네. 1층에 국수집, 2층에 이제 죽어로 놓은 집이 있는데. 원래 집이 그거였던가요? 원래 아니, 집이? 원래는 네. 이제 최종 만들어진 집이었는데, 원래는 네. 그냥 그 건물이 두 채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뒤쪽에 건물은 주택이었고, 네. 앞쪽은 상가 건물이었는데, 앞쪽에 상가 건물을 없애고, 그 다음에 그쪽에 전체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주차장을 네. 만들었고, 뒤쪽에다가 건물에, 주택 건물을 1층에는 증축을 해가지고 네. 상가로 용도 변경을 네. 했고, 2층은 주거로 증축만 하고, 이렇게 했던 건물이 있는데, 네. 시청 근처라서 장사도 잘 되고, 너무너무 잘 됐어요. 네. 건물도 깨끗하게 잘 지어졌고 했는데, 문제는 장사를 잘 하다가, 이제 그 집에 이제 두 자매가 이제 네. 구수집을 했는데, 이렇게 언니분이 이렇게 암에 걸리셔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 이제 동생분이 저한테 전화 와서 이 가게 이렇게 이제 장사를 못 하겠다. 네. 그래서 가게를 처분하고 싶다 이렇게 그러는데 네. 아유 그냥 이걸 뭐 이 건물을 잘 지었다 못 지었다 보다는 네. 아 실컷 이렇게 뭔가 새로 시작 하고 네. 그다음에 새로 시작이 또 잘 되었고 했는데 네. 다른 일로 좀 가슴 아프게 된 거에 대해서 네. 마지막 통화가 계속 그냥 지금도 머리에 계속 이렇게 맴돌고 남는 집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이런 거 있으세요 혹시? 아 내가 이거 처음에 갖고 있는 그 주인분의 뜻과 다르게 내가 좀 강하게 얘기해서 실제 그렇게 했더니 정말 잘 된 사례, 결과적으로 잘 된 사례 있잖아요. 뭐 아니 어떤 경우가 있어요? 저 대표적으로는 네. 그냥 집을 구해 드렸는데 네. 이분이 이제 단순하게 그냥 주거로서 어떤 집을 네. 구해 드렸어요. 단순히 집을 구했는데 몇몇 집을 보고 나서 한 집을 이제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원래는 그 집주인이 다른 집을 이제 선택을 네.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좀 사실은 강력하게 네. 이렇게 또 두 번째 원래 주인분은 A를 선택하는데 B를 사는 게 좋다라고 B를 선택 네.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나 좀 하자고 했어요. 네, 어필을 하셨군요. 그분이 처음에는 좀 그 부분에서 완강하게 좀 하셨는데 네. 그냥 한번 좀 대표님 믿어볼게요 하고 네. 선택을 했는데 그 집이 가격이 3배로 뛰었어요. 그런데 그때 네. 그 건물의 위치를 본 거죠. 위치를 보고 그리고 그 건물이 확실히 좀 저렴하게 네. 나왔었고 네. 앞으로 이 위치나 건물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제 상가 건물로 바뀌었어요. 네. 상가 건물 바뀌었는데 그 오를 수밖에 없는 건물이었죠. 그래서 딱 세 배로 뛰고 야. 그 건물을 파셨는데 그런데 네. 이제 그분이 뭐 지금도 이제 고맙다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제 제가 새벽까지 뛸 줄 네. 몰랐고 네. 한참 주택이 오를 때라서 한 두 배 정도는 뛰겠구나 네. 생각을 했는데 네. 좀 그런 집들은 생각이 나죠. 그래서 사실 집이란 게 뭐 네. 주거 목적으로 하면은 좀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샀는데 기왕 샀는 거 어떤 재산 증식도 일부 되면 뭐 더 좋은 거니까 더 좋죠. 그럼. 그런 측면에서 좀 집을 조금 봐드렸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그럼 종합적으로 다 하시네요 정말. 어떤 게 더 투자 가치도 있을지까지 다 봐주시면은 이게 단순하게 리모델링만 컨설팅 하시는 게 아니고 부산 전반적인 걸 다 컨설팅을 해주시네요. 최근까지 제가 종합건설 건설사를 운영을 했었어요. 건설사를 운영을 했는데 네. 사실 그 일보다는 물론 뭐 그것도 정말 네.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 일보다는 네. 좀 많은 분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간지러운 부분들을 네. 개선에 대한 의뢰가 사실은 좀 많고 그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제가 뭐 지어봐야 몇 개 짓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의 필요성을 조금 더 많이 느껴가지고 지금은 그쪽에 조금 더 올인을 하고 있고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럼 리모델링이나 주택 신축을 좀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이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시면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집을 파는 일, 네. 집을 사는 일, 네. 리모델링, 신축, 네. 다 쉽지 않은 결정이잖아요. 네, 그렇죠. 쉽지 않은데. 근데 그 결정은 사실 결국은 본인이 해야 돼요. 본인이 해야 되고, 전문가를 찾아가지만은 그 전문가의 답은 ABCD 밖에 없어요. 네, 그쵸, 그쵸. 요렇게, 요렇게 하자고 네. 하는데, 이 물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뭔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줄 사람들은 사실 잘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이 분야가 워낙 나눠져 있어요. 네, 그쵸, 그쵸. 부동산 하는 네. 공인중개사분들 부동산 네. 하는, 부동산도 건축이라 일부러 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 집을 매입할 때, 네. 그 다음에 더 설계, 건축 네. 설계 하시는 분들, 시공하시는 네. 분들, 나중에 또 큰 건물 같은 경우 건물 관리 전문. 그래서 이것들이 워낙 나눠져 있고, 또 시공 같은 경우에도 또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고 네. 하기 때문에, 전체를 좀 아울러서 이야기해 줄 분들이 없죠. 그래서 그 고민들을 하게 돼요. 사실은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분들에게는, 그런 컨설팅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본인이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쵸. 전문가가 돼야 되고, 그래서, 스스로가 좀 그것들을 질문하고 찾고 하는 것들을 좀 만들어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의뢰를 물론 많이 물어볼 수 있죠. 의뢰도 하고 물어볼 네. 수 있는데, 근데 그게에서 어떤 본질적인 부분의 답을 찾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인 답은 스스로 좀 네. 찾아. 예를 들면 어떤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설계업체를 선정하는 부분들은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한다고 그 사람 말을 100% 믿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그 부분들을 이렇게 본인이 좀 답을 구해야 되고, 아 정말 나는 모르겠다 하시는 부분 전문가를 찾아갔다 하면은 그 전문가를 100% 믿어야지. 아니면 너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렇죠.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건물이나 땅을 구할 때 네. 내가 살 집인지 아니면 투자를 위한 집인지라는 고민들은 먼저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해결이 되고 그걸 이제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결정을 해야지 되고, 사실 뭐 투자를 하는 것도 결국은 내 개인의 어떤 앞으로의 행복을 그쵸, 위해서 하는 거고 네, 집을 구해서 사는 것도 당연히 행복을 위해서 그쵸, 하는 거니까 네. 그 내 자신한테 어떤 게 더 행복한 일인지 투자든 뭐 네. 주거든 그것들이 좀 명확하면은 집을 구하는 데 있어서 또 리모델링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선택의 길은 조금 더 분명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목적들을 분명하게 좀 잘 정하고 실행에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